제 앞에 있는 카메라예요. 여기 있는 거. 여기가 제 노트북. 노트북 들어오잖아요. 여기가 지금 작동 화면이에요. 지금 제가 보이는 거. 요 화면이 모니터에 있는 게 여기 나오는 거고. 여기 있는 거가 이제 저쪽 카메라예요. 여기 계신 분들 찍는 카메라. 그래서 이제 여기 우리 여기 있으니까 여기 이렇게 하면 커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여기 있는 분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게 일로 가면은 이 모니터가 커지는 거고. 여기서 이제 파워포인트 바꿔가면서 강의하는 거. 여기다 놓고만 강의만 하면 되잖아요, 여기다가. 그래서 이제 제일 첫 장. 제가 이쪽으로 노트북을 만지고 있는데 지금 작동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작동 컴퓨터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발표의 새로운 시대가 왔습니다. 내가 지난주에 그 일요일 날마다 이제 제가 성경 공부한 걸 하나씩 찍는데, 지난주에 제가 찍은 거는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당이 가까웠다 하는 그 말이었어요. 그 예수님이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고 나서 회개하라 천당이 가까워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회개하라 천당이 가까워졌다처럼 칠판의 시대는 가고 스마트 시대가 왔다. 지금 시대가 변했잖아요. 이제 그 전에는 회개하라는 소리 안 했는데 왜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고 그랬을까? 또 예수님은 왜그 전에는 가만히 계시다가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고 나서 공생로정이라고 하는 걸 시작하시면서 첫 일성이 회개하라 천당에 가까워졌다 이렇게 했는데, 요즘에 진짜 천당에 가까워진 거 아닌가? 예수님의 가까워졌다 회개하라가 예를 들면은 이제 제가 예수님이 다 성공하셨다고 생각하면 지금 이 시대 우리 시대에 같이 이런 스마트 시대가 온다는 것을 어떻게 감히 생각했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물질적으로도 풍족하고 음식도 풍족하고 추워도 따뜻한 데 살고 뭐 먹는 것도 딸기도 여름에도 먹고 겨울에도 먹고 이런 그 시대가 온 것처럼 새로운 시대, 프레젠테이션의 새로운 시대가 왔다. 복음 전파의 새로운 시대가 왔다. 당시 그 베드로가 로마까지 가려면 한달 이상 배를 타고 갔는데, 뭐 일주일 정도 걸렸겠네요. 한 달은 아닐 것 같고. 근데 지금 우리가 이 스마트 프레젠테이션을 사용하면은 얼마나 많은 곳에 이것을 전할 수 있을 것인가. 그 프레젠테이션 기술. 복음을 전파한다고 하면 이제 그것이 결국 프레젠테이션이니까 그거를 어느 곳에서나 어떤 곳으로든 언제든 보여줄 수 있는 기술이 지금 이제 우리가 하는 기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세 가지 기술을 일을 해왔는데 하나는 텔레비전에 보였던 스마트 기술. 그동안 텔레비전이었잖아요. 지금도 뭐 IPTV 이런 거 보는데 여기 장비를 우리가 많이 했어요. 그리고 지금 목사님들 보시는 게이 스마트폰에 보내는 겁니다. 어떤 소프트웨어, 이건 다림이 다한게 아니라 다림은 뭐만 하고 있는 거냐면 스튜디오에서 하는 거. 제가 방송국에서 했던 기술, 방송국에 스튜디오를 해서 송출했잖아요. 엔코딩해서. 그럼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것은 여기 보인 것처럼 이 스마트폰에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나오는데 이 장면, 이 뒤에 방송국을 조금 아름답게 이렇게 하면 왠지 더 다르잖아요. 이 작은 기술이지만 그게 다르게 하거든요. 계속 이렇게 하나로만 놓고 하는 것보다 이렇게 커지고 작아지고 하는 것이 이 잠잘 때눈 감는 원리죠. 눈 감아야 잠을 자고 누가 테레비 켜놓으면 그거 좀 꺼라 자야 되니까 하듯이 이게 이렇게 바뀌면은 보는 사람 생각이 이렇게 집중이 되게 돼요. 따라가게 돼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은 이쪽 보게 돼요. 그러니까 교실에서 선생님 볼랴?
칠판 분리하는데 지금 저는 세계 칠판에다가 이쪽 지역에 있는 학생, 또 다른 지역에 있는 아까 그저 스카이프랑 같이 있는 학생들이 다 보여지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교실을 밖에 보일 수 있는 시대가 과거에 없었잖아요. 지금 목사님 설교 미국서 하시면 여기서 못 봤잖아요. 굉장히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됐잖아요. 위성을 하든 뭐든. 근데 그걸 위성 방송을 해도 아까 제가 온누리교회 걸 보여드렸지만 굉장히 비싼 장비들, 굉장히 비싼 전문 인력들이 있어서 위성이라는 걸 통해서 했다고 하면 그렇게 잘하지 않으면 지금 그 제가 하듯 발표를 듣는 느낌이 없다. 지금 중요한 거는 뭐냐면 지금 목사님들이 여기서 그 보고 계신데 제가 있는 이쪽을 보지 않고 이 앞에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거기 저 앞에 안서 있잖아요. 저 앞에는 제가 비디오로 있잖아요. 그 얘기는 지금 이 제가 여기에 안 있고 아까 한 것처럼 그 스마트폰을 가지고 저 미국에서 한다고 미국의 이 장비를 가지고 한다 하더라도 이 화면은 같은 걸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로운 아이 스튜디오의 그 프레젠테이션은 어느 곳에서 보더라도 같은 화면을 보게 되고 지금 제 세미나실에 여기 와서 들을 때도 제가 있는 쪽을 안 보고 반대편을 보고 있잖아요. 교실에서는 항상 선생님 쪽에 있는 걸 보는데 지금 제가 여러분하고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하고 금방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프레젠테이션 하게 되면 여기 다섯 분이 계신데 다섯 분이 전부 제가 한명한 명한테 하나님 말씀하듯이 한명한 명한테 직접 눈을 마주보고 설명을 하는 것처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상 동시 눈 맞춤이다. 기도도 그렇잖아요. 하나님 나도 기도하고 저 옆에 있는 사람도 기도하고 다 하는데 다 각자는 자기한테 주님이 있는 것처럼 하는 것처럼 여기서도 바라보는 거를 이렇게 강의를 하면 개인별 방송처럼 보게 할수 있다. 그래서 이 기술이 차별화가 된 거예요. 여기에 혁신적인 기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스튜디오를 이쁘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 스튜디오 이렇게 하는 거. 두 번째는 이런 장면. 카메라맨이 있어서 이렇게 보였다가 이렇게 보였다가 혹은 다르게 보였다가 이거 작동이 사실은 여러 명이 해야 되거든요. 카메라가 여러 개 있어야 되고 그 작동하는 사람이 여러 개가 있어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이 발표할 때는 목사님이 설교를 하거나 할 때는 어떤 걸 보여줄 건가 하는 내용을 목사님이 가장 잘 안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가장 잘 알고 그런데 카메라맨한테 맡겨놔도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런 설교에서는. 그러니까 여기에 이 인공지능 기능을 넣어서 알아서 장면이 변하게 만들었다. 지금 다 보시죠. 제 양손 잡고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는데 움직이잖아요, 제가. 그래서 저 설명을 이제 그이 스마트 프레젠테이션 이렇게 해서 보는 저 화면이 작은 스마트폰으로 보게 되면 우리 생각에 스마트폰 작게 보니까 작게 나오는 것 같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제 방에서 저 앞에 프로젝터 스크린을 보는 것보다 핸드폰 작은 걸 눈앞에 갖다 대고 보는 게더큰 화면으로 보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삼각형을 그려보면 되니까 눈앞에 5.6인치 화면이 10m 밖에 가면은 150인치처럼 되기 때문에 눈으로 보는 것이 절대 작지 않다. 스마트폰으로 보는 스크린이 작은 것이 아니다. 눈앞에 대고 보는 거기 때문에 대형 IMAX 같이 커서 크게 보이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있는 그, 이 장치의 기술에 해당하는 게 이제 몇 가지 기술이 있고, 두 번째는, 그럼 교회에 가면, 목사님 얼굴이 잘안 보이잖아요. 성전에 서서 말씀하실 때, 스크린을 갖다 놓는 게 그거잖아요. 근데 그 스크린이 지금 전체 성전에 비해 너무 작다. 그 앞에를 전부 다 스크린 하자. 우리 뭐 사랑교회 같은 데 가면은, 큰 스크린에서 LED를 달아놨지만 그것도 많은 공간을 다 차지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여기를 그 VR 스테인드 글래스를 만들자는 게제 주장입니다. VR 스테인드 글래스. 가상적으로
옛날에 스테인글래스는 실제 월에도 달았지만 저는 그 벽을 전부 해버리겠다. 예, 그렇게 할수 있는 기술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기에 또 핵심 기술을 개발해서 초보자들도 저걸 할수 있게 교회 그날 예배를 드릴 때마다 목사님의 성경 구절구절마다 그큰 스크린에는 예루살렘이 나올 수도 있고 또저 다른 이 산상수훈을 하면 산상에 서 계신 모습과 그런 것을 다 보여줄 수 있는데 그 버추얼 공간에 보일 수가 있다. 그런 두 가지 기술을 더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즈넉 자료라든가 네. 실제 다넣을 수가 있으니까. 지금 이 설교 자료들 중에서 기독교에 있는 성경 자료처럼 많은 그림이나 비디오가 준비된 컨텐츠는 없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게 구글에서 찾아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해당하는 기술로 아까 노트북으로 제가 보였던 이 스튜디오, 에브리바디 스튜디오라는 뜻이고, 지금 제가 이렇게 스튜디오에서 하는 아이 스튜디오, 이렇게 아예 조그만 스튜디오를 만들면 됩니다. 한 시간이면 설치를 가능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미팅룸에서 하는 M 스튜디오. 미팅, 오늘 저렇게 모여서 하는데, 그 미팅에 오시는 분은 아이 스튜디오는 조금 배워서 쓰지만 M 스튜디오는 배우지 않아요. 그냥 노트북만 꽂으면 시작이 돼요. 아무도 안 배우고 할수 있는 미팅 스튜디오를 해서 우리가 세미나실에 가면 어떻게 해요? 그냥 노트북 꽂고 그냥 하잖아요. 그런 걸 하는 거예요. 또 이런 교실에서 렉처, 캡처, 렉처에서 하는 거를 그냥 강의하고 계시면 이 장비가 알아서 방송해 주는 그런 것들을 프레젠테이션 하는 데서부터 녹화, 전송할 수 있는 기술을 만든다는 것이 겁니다. 저희가 지금 하는 거는 프레젠테이션이 그동안에 원격으로 안 됐다. 핸드폰으로 보든 다른 교실에서 보든 원격으로 안 되는 것을 이제는 텔레, 원격지에서 보는 시대로 가능하게 했다. 원격 프레젠테이션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은 무엇일까? 지금까지 설명한 여러 가지 기술이 포함돼서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아까 설명한 무크, 대학교에서의 강의를 찍었는데, 불행히도 이 유튜브에 있는 모든 무크 강의는 지금 여러분이 저를 안 쳐다보고 저 앞에만 보면 되듯이, 비디오만 보면 수업을 듣는, 제가 프레젠테이션 여길 통해서 하듯이 해야 되는데, 이 강의를 듣는 유튜브 강의를 보는 사람들은 MIT에 가서 강의를 다시 듣고 싶게 하는 강의라는 겁니다. 여기에 앉아서 듣는 학생들만큼 비디오를 통해서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아이스튜디오는 강의를 이렇게 하는 것보다 아이스튜디오로 하는 방식이 더 좋기 때문에 선생님 앞에 안 계셔도 뒤에서 하셔도 또 멀리서 하셔도 칠판으로 하는 수업보다 더 교실의 수업이 낮게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촬영된 무크 강의들은 아이스튜디오로 새로 찍으면 더 좋겠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또 아까 얘기한 것처럼 텔레 프레젠테이션 없었어요. 그런 단어는 있지만 장비가 없었어요. 텔레 프리젠스라는 장비만 세상에 팔려왔습니다. 이 텔레 프리젠스 시스템은 뭐냐? 카메라 사람을 발표하는 사람 여기다 하나 더 보냈어요. 여기다 파워포인트 보내. 두 개의 화면이었어요. 이쪽에 하나, 이쪽에 하나. 그게 지금 시스코나 폴리콘 같은 데서 파는 원격 프리젠스 있는 것처럼 느끼는 것이지 저희가 얘기하는 원격 프리젠테이션은 없었다. 원격 프리젠테이션은 원격지에서 하는 프리젠테이션이 현지에 와서 하는 것보다 못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술이 풀렸기 때문에 웹으로 하는 세미나, 지금 교회에서 많은 데가 웹이나 하고 있습니다. 웹 세미나. 다, 과거의 방식으로 하고 있지만 지금 우리는 이 텔레프리젠스 방식을 써서 강의를 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한 이제 맥스 비전, 크게 보이는 그 기술은 뭐냐? 칠판이 지금 프로젝터 따로, 화이트보드 따로, 뭐 TV 따로 이렇게 쓰고 있는 교실을 하나의 큰 화면에다가 다양하게 보이자. 또 이런 이벤트 같은 우리 큰 전도 그런 모임을 하거나 큰 교회를 하거나 하면 이큰 스크린을 만드는 데 한계가 있었어요. 그거를 이 새로운 기술로 하자.
이렇게 이제 큰 행사장이 있으면 여기 계신 분이 잘 안 보입니다. 여기에 얼굴이 잘 안 보이고 스크린이 프로젝터 하나 가지고 부족하니까 이제 다림에서는 여러 대의 프로젝터를 붙여서 큰 스크린처럼 밝게 만들자는 겁니다. 아주 밝은 프로젝터 하나는 비싸지만 싼 프로젝터 세 개를 달아서 굉장히 큰 프로젝터와 밝은 프로젝터를 만드는 것이 경제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스크린 해놓고 여기에 계신 분이 발표를 할 때는 카메라로 크게 여기다 보여주고 발표하는 자료를 보여주고 때로는 거기 앉아있는 사람도 보여주고 하는 걸 해서 이거를 VR 프레젠터다. 프레젠테이션을 VR 스크린에 한다. 또 이런 이벤트 같은 걸 할 때는 프레젠테이션이 아니라 이벤트를 행사하는 것도 보여준다. 지금 손석희가 하는 뉴스룸 같은 거, 이 배경에 하는 것도 비싸게 안 해도 프로젝트 한두 개로 이렇게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기술들을 이제 비디오 월 기술로 공급을 해서 가고 있고, 이건 방송국인데, 방송국은 과거부터 스튜디오, 송출, 플레이아웃 서버래, 송출. 요즘에 많이 하는 뉴스룸, 손석희 같은 뉴스룸. 근데 그걸 엔코딩해서 보내주는데, 이런 기술들을 다림이 오래 해왔기 때문에 계속 이걸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그 원스톱 그 방송국을 꾸며주고 지금 방송국 많이 우리가 만들었는데 이제 이런 장비들 기술들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고 이 스튜디오가 아닌 이벤트 교회에서 교회가 하는 데서 방송하는 거는 이 VR 믹서라고 해서 우리 M 스튜디오라고 아까 했던 거를 믹서를 쓸 수 있는 기술을 지금 이제 개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오늘 그 여러 가지 그 내용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튼 이것을 가진 그 교회의 변화, 프레젠테이션 변화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만들어 나가는 그런 이제 방송 문화를 만들자는 것이 오늘의 내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